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네, 최준영의 지구본 연구소 두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한항공을 타시고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시려면 중간에 잠시 경유를 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디죠? 그 인도 밑에 붙어 있는 스리랑카입니다. 아, 실론. 네, 실론. 이제 스리랑카죠. 잘 네. 보시면은 재밌는 네. 게 거의 붙어 있어요. 아, 인도와? 인도와 대륙과. 아. 예. 이렇게 쭉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네. 간단한 띠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짧은 기간에 지형의 변화가 있었겠죠. 그렇죠.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예, 맞습니다. 이렇게 뭐 지형 변화를 일으킬 만한 힘이 있는 놈은 별로 없죠. 뭐 지진 아니면? 아, 수면 상승. 태풍. 태풍? 예. 태풍으로 이게 변해요? 사이클론. 이놈 때문에 이제 스리랑카가 이제 섬이 된 거죠. 이제. 아. 이 나라는 보물섬이 아니고, 보석섬이에요. 보석섬. 보석섬.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보석이 많이 나는 땅인데 면적은 한 6만 5천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 60% 정도 되는 거죠. 한반도의 60%예요? 아니면 남한의? 남한의 60% 정도 되겠죠. 보면은. 예. 예. 그러면 뭐 전라 경상 이 정도 합친 거. 그렇죠. 인구는 충청까지? 예, 인구는 한 2천만. 예, 꽤 뭐 나라 면적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한테는 익숙한 정도 면적과 그러네. 우리랑 인구부터 비슷하겠는데요. 그렇죠. 예. 딱 오붓하고 좋네. 근데 그렇게 썩 오붓하지 않습니다 보면. 이 민족이 두 민족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상할리족이라는 민족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불교도예요. 불교를 믿고. 근데 우리랑 우리가 믿는 불교는 이제 대승 불교인데 비해서 여기는 이제 소승 불교, 남방 불교라서 좀 계열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타밀족, 아까 말씀하셨던 그 타밀족은 이제 힌두교를 믿어요. 그래서 이 타밀족은 인도 남부에 거주하는 민족이에요. 아. 그리고 또 한편에 보면은 이 중국과 아랍이 이곳에서 만나서 중개 무역을 하던 또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도 상 중국 상인들이 이제 페르시아나 이런 데 있는 중동의 상인들이 직접 상대방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중간 지역에서 만나 가지고 서로 이제 물물 교환하고 그다음에 서로 자기 갈 길 가는 이제 이런 지역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곳 그 스리랑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이제 거쳐간 힘 있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15세기 이전에는 이제 인도 친구들이 이제 계속 집적집적 했다가 15세기에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옛날서부터 꽤 이제 영향권이 있었던 이제 그런 면도 있었다가 16세기에 포르투갈이 점령을 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포르투갈이 처음으로 이제 이쪽으로 온 나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도에도 뭐 그 다음에 우리 마카오도 그래서 몇몇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발톱을 딱 박아놨는데 바로 뒤에 뒤따라온 네덜란드한테 뒤통수를 맞고 뺏깁니다. 그러다가 또 네덜란드는 또 영국한테 또 뒤통수를 맞고 또 뺏기죠 보면은.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스리랑카라는 나라를 이제 실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 포르투갈어에서 사실 기원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이 와서 야, 이 동네를 뭐라 그러냐. 근데 타밀 이 쪽에 있는 친구들이 이 실론 비슷한 발음을 했던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들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곳을 실론이라고 이제 부르기로 하고 그게 계속 이제 지금까지 나오는 거죠. 그 당시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꽤 옛날서부터 존재가 알려졌던 이제 그런 섬이라는 거죠. 이 스리랑카라는 명칭은 이제 1972년부터 이제 사용됐어요. 그 전엔 실론이었고. 예, 저도 72년생이고 우리 이프로님도 이제 네. 72년생인데 저희랑 나라가 이 나이가 같은 거죠. 스리랑카로 불린. 예. 여기 스리랑카는 사실 소득이 높진 않죠. 여기도. 이, 예. 보니까 스리랑카가 $2,800 정도 되고 이게 2017년 통계인데 파키스탄이 한 $1,500 정도 1인당 국민소득이. 사실은 이제 스리랑카 같은 경우가 그 내전을 꽤 오랫동안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25년, 26년 가까이 이제 내전을 이제 벌인 거죠. 네네. 그런 상황인데요. 스리랑카. 예.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영국이 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 그 다수 부족은 상할리족이에요. 상할리족? 예, 상할리족이 한 80% 정도 될 거예요, 보면 아마. 네. 상당히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족이고, 타밀족이 이제 소수민족이에요. 네. 이 스리랑카에서는. 근데 어쨌든 2위고. 예. 네. 둘 이제 원투니까. 예. 네. 근데 영국이 지배를 이제 하려고 덤벼들었을 때 상할리족이 거부를 합니다. 니들 뭐냐? 막 맞서고 싸웠던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언제나 예나 지금이나 머릿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다 보니까 항상 현지에서 이 동조자를 찾아요. 동조자를 찾다 보니까 소수민족인 타밀족이 이제 그 헤게몬을 잡은 거예요. 그러다가 독립을 하게 되니까 네. 영국이 가버리니까 이제 상황이 이제 거꾸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타밀족은 우리의 권리를 인정해달라 라고 하지만 상할리족은 야 니들이 저지른 짓을 봐라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 티격태격을 이제 했습니다 보면은.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냥 가끔 이제 주먹다짐 뭐 폭력 사태 이 정도 됐다가 1983년에 이 그전에 그러니까 76년부터 이제 타밀 반군이라는 게 생겼어요. 타밀 반군이라는 게 생겼는데 83년도에 이 친구들이 이제 경찰이 아닌 스리랑카 정부군 상할리족을 공격을 합니다. 저?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전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인도 중앙 정부가 보니까 저 타밀 애들 제대로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인도 남쪽에 있는 우리 타밀족도 또 들썩들썩 해가지고 또 뭔가 사고 치는 거 아니야? 더 많은 자치권 뭐 뭔가를 내놓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딱 들었던 거죠. 타밀을 응원할 줄 알았더니 그러게 아니에요? 힌두교인데 예. 자기네 쪽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앙 정부 상할리족을 이제 지원을 합니다 보면.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타밀 반군 같은 경우는 이 소련 쪽에서도 지원을 좀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힘드니까 2002년도에 이제 잠정적으로 타협을 봅니다.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평화협정에 이제 체결을 했는데 타밀 반군 내에서 내분이 벌어집니다. 자기들끼리. 여기도 이제 강경파랑 온건파가 예, 그렇죠. 강경파 온건파가 나누는데 이제 그 강경파 쪽에서 계속 압박을 가하니까 그 온건파 쪽 그 리더가 군인들을 자기가 휘하의 병력을 이끌고 이제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힘을 받은 이제 스리랑카가 이제 2006년부터 공세를 강화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결국은 이제 2009년에 항복을 받아내고 네. 이제 내전이 종식돼요. 예, 종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평화가 찾아왔죠. 물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뭐 타밀 민간인들 학살 사건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많았지만 어쨌거나 네. 공식적으로 이제 전쟁은 끝나고 지금은 이제 상처를 치유하고 이제 뭔가를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나라가 이제 지금 이제 스리랑카입니다 보면. 그럼 우리 스리랑카 예, 눈부시게 빛나는 땅이라는 이름의 스리랑카 대략적인 내용 한번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스리랑카를 둘러싼 여러 가지 힘의 균형들 또 경쟁들 전쟁들 이 이야기를 이어지는 2부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